미워해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저는 사회에서 늘 겉도는 걸 느꼈어요. 뭐 특별한 일이 없어도 저 빼고 세상이 돌아가는 기분? 저는 제가 16살 땐가 여성애를 하는 게 소문이 났는데 어른들이 너는 어려서 그렇다고 크면 달라질 거라고 하고 그리고 젠더에 대한 혼란도 있었기 때문에 좀 외로운 시기를 보냈었어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에게 도움이 되고 더 이상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막상 유튜브를 시작하고 보니까 우리가 속한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응원도 드리고 힘도 드리고 도움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대 때만 해도 원하는 성별로 대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는 모니카 덕분에 의료적 트랜지션을 시작했고 지금은 사회적 트랜지션도 마쳤어요. 그 과정에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저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나답게 살고 있다. 저는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사랑하고 저의 어제도 오늘도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퀴어로서의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 뮤즈가 제일 큰 힘이 되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뮤즈도 사랑해요. 미워해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난 내 맘대로 살 거니까. 미워해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넌 내 인생에 지분이 없거든.